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천국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들과 전국의 개척한 때는 참으로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은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참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성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양해 없을 뿐이나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 동성교회가 새롭게 하옵시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탈란트를 받은 하나님 이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동성교회 왕님 하소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광주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교회에 세우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늘 함께 50주년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한마음으로 힘차게 이제는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동성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써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50년 전 천둥치듯 소름돋을 젊은 목회자 유한귀 목사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광주시 계림동, 그때는 날 것처럼 개발되지 않은 가난한 동네였지요. 1974년 11월 24일 시장 부근의 가게터에 산소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방하시고 전도하시며 피곤한 것도 잊으시고 기도와 열정과 사랑으로 쉼 없이 달리셨습니다. 허름한 자전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3년 후 1977년 10월 황명호 장로, 박주창 장로, 김정석 권사, 오건덕 권사께서 임직하셨으며 이후 청년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였습니다. 작은 가게 수준의 교회에 그나마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비좁아서 새예배당 처소지기를 꿈꾸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우리들의 당시 모습처럼 구멍난 냄비, 뒤틀린 주전자, 낡은 쇠붙이가 널려있던 고물상을 인수하여 청년들은 벽돌을 나르고 어른들은 주머니를 털어 문을 달고 마루를 깔고 새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온맘 다해 섬겼습니다. 1979년 4월 8일 현 위치의 2층 건물을 완공하여 입당하게 되었고 이때 산수중앙교회를 광주 동성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하에 있던 기도방의 불은 철야를 하며 꺼질 줄 모르고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차제주 당시 집사님의 지위로 찬양대가 세워지고 음악 예배를 드리며 매해 성탄절 축하 찬양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1983년에는 광주 쌍촌동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였고 해외 선교에도 힘을 모아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 동성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원주민을 위한 선교에 힘쓰며 교회는 점차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1986년 일기를 시작으로 베델 성서 연관이 개설되어 많은 성도들이 말씀 공부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1989년 일대 유한귀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1990년 이대 주현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50세가 안 되신 목사님은 홍안의 백발이셔서 모두를 놀라게 했지. 이후 본교회는 내실을 기하며 동성선교회도 조직하시고 교우들의 침묵을 위하여 동성의 날을 정하여 한 가족처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셨습니다. 또한 동성정학회도 조직되었습니다. 교인 수의 증가로 다시 새 성전을 짓기로 기도하며 바좌회 등 교우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 교회 건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 예물로 받은 금붙이를 내놓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몇 년을 모아 꼬깃꼬깃 붙어버린 쌈짓돈을 신문지에 싸서 두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벽돌 헌금, 의자 헌금을 할 때마다 아낌없이 쏟아주신 성김으로 드디어 예배당이 완공되어 1998년 1월 4일 새 성전에 입당하여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 교우들의 훌쩍이는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예배당은 그렇게 온 교인들의 헌신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새 예배당이 지어지고 동성교회는 더욱 부흥하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감으로 영적 부흥을 위해
광주 사랑의 동산이 설립되어 영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D12 다이아몬드 양육 시스템의 도입으로 양육방과 제자대학이 시작되어 목마른 심령이 뜨겁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해외 단기 선교와 러시아 볼가그라드에 동성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먼 곳 러시아 볼가그라드까지 방문하여 힘을 보태고 단일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로마님 알렉세이 목사님 부부를 초청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결혼 10주년 주기를 맞는 성도 부부를 초청하여 축하해주는 사랑과 행복의 밤으로 주 안에서의 복된 가정을 이루는 모범을 보여주었고 실로암 안과 병원의 도움으로 백내장 수술과 안과 진료를 무료로 하여 이웃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여러 음악 공연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돕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오승국 장로님 지휘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공연하며 성가대원들과 성도들의 가슴에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 박병국 집사님 지휘로 부활절 칸타타 예수를 공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죠. 또한 2018년 성탄절에는 박병국 집사님 지휘로 성탄절 칸타타 사랑으로를 공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귀한 달란트로 섬기시는 음악인들이 많으셔서 교우들의 직접 형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으로 함께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지. 이분들의 헌신된 모습을 통해 클래식 분야의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접하며 가슴은 뭉클했지. 은퇴하신 주연도 목사님 후임으로 2012년 9월 호남신학대학 총장을 연임하신 차종순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선교 역사를 관통하고 계신 신학자답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교의 내력과 기독론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중국 선교와 필리핀 다바오 등 해외 선교에도 힘쓰던 중 2015년 필리핀 다바오 현지에 동성 월드미션 센터를 개관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필리핀 민다나오 성 인구의 절반이 무슬림들인 다바오를 향한 선교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성교회 문화선교회 일환으로 선교팀이 발족하여 2016년 내가 주를 만난 날 2017년 사마리아에서 길을 못다를 연이어 발표하며 함양 삼산교회, 순천 명랑교회, 여수 성광교회, 광주 화정교회 등 순회공연을 하여 다 지역 성도들과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18년 멀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던 박승규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새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새 세대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사역하시던 중 교육관의 부족을 절감하시고 꿈의 드림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더욱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굳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5대 남현우 담임 목사님을 청빙 2024년 3월 17일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본 교회는 한 교회의 회복을 향해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며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 함께 가는 예수님과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을 꿈꾸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마중물 되어 펌프질하며 열방을 향해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는 선교의 열정들이 변함없이 식지 않고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지어진 드림센터를 통해서도 차세대의 젊은 가슴들이 뜨겁게 파도치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길, 아니 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선한 복구의 삶으로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계림경을 넘고 광주를 넘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또다시 허락하신 미래의 삶의 주머니 속에 결실로 가득 채워 기쁨으로 감사 찬송케 하시옵소서. 동성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동성의 기도로 온 우리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동성의 가족들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이까 하시오매 가진 것 다 비워낸 기쁜 풍요로 주님의 뜻을 채우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오매 주님의 차원으로 흐르는 생명인가에 도합질하여 쏟아내는 선열이라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오매 땀으로 씨뿌리고 한숨으로 거들지라도 감사로만 감사로만 드려지게 하시고 의에 지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시옵네 한날 한날 산재 삼아 주님의 몫으로만 비워두게 하셔서 주님만이 채우신 삶이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옵네 내 눈 속에 계신 주님 형제의 눈물 속에 참 소망 비추이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옵네 이 모습 이대로 쓰시기에 족하도록 언제나 정갈히 씻어두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옵네 어찌해도 묻다 갚을 사람 이제는 제가 죽겠나이다 이제는 제가 죽겠나이다 무릎 꿇게 하시고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옵네 주께서 쓰실 적에 탐내는 물이 있어 회방하고 지켜도 손바닥 새긴 사람 내가 믿는 믿음으로 눈물 속에 화풀 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네. 벌거벗은 수치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이처럼 주님 뜰 안에서 웃게 하소서. 주의 능력이 약한 내 소원 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07절 1절 말씀. 아멘. 1974년 11월 24일 경주 동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전거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서 지금의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신 성도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성교회의 50년은 저희들이 섬겨가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서 일궈온 전통을 이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더 좋고 더 대단한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동성 가족 공동체는 참 저력 있죠? 할렐루야 하면 언제 일어나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참 아름답고 귀한 또 가을도 깊어 가는데 귀한 결실을 맺는 또 이렇게 음악제였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고 다들 한번 박수 한번. 서로 이제 격려하고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그 새가족 전도부서에서 오늘 그 50주년 기념 클래식에 우리 새가족분들 오셨으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저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혹시 우리 친척, 가족, 지인들 아니면 또 혼자 오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왜냐면 일어나야 또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한번 해볼 겁니다. 박수 한번 해볼게요. 네, 양기선 성도님도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양기선 성도님도 하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으셔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가르치는 분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혹시 못 받았으면은요, 함께 오셨던 동승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또 갈 때 얘기해서 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해철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시고 큰 건 아닌데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없거든요. 이걸 기획했고 또 신은정 집사님도 기획했고. 일단은 먼저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함께 또 이 찬양제 함께 뜨겁게 또 참여해서 또 해주신 분들이 있죠. 함께 또 우리 음악으로 그리고 성악으로 그리고 지휘로 흑병 목사님들 또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피아노 외 악기로 또 섬겨주신 분들 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신앙성도 너무 좋았죠? 네. 네 신앙성도 처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우리 어린 영혼들도 나와서 또 잘했죠?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또. 우리 방송실과 또 교육자분들 또 이렇게 막 또 날라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장 귀하게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우리 뭐 우리 동성의 식구들 위해서 서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빠진 분 없죠? 얘기해주세요. 생각나는 분들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급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또 성극제도 또 하나 있고요. 또 칸타타도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요. 와서 오늘 앵콜 해도 이게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있기 때문에 벌써 해서 목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이해하시고요. 그때 더 뜨겁게 열렬히 함께 우리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찬양계로 섬겨주신 분들 동성 클래식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자리 위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 위에
선한 빛으로 희망으로 등불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또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빛되신 예수님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환한 희망이 피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땅에 광주 동성비를 주시고 이렇게 찬양기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 위에도 주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의 자녀로 복을 유통하는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우리 동성 식구들 위에도 큰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